자, 그럼 계속해서 윤석헌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윤석헌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중교통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은 바로 앞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km 내에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대신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대신동의 상가입니다. 네, 이제 서울 동부에서 서부로 떠나봤습니다. 이곳은 이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자, 이번에도 상가를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자, 이곳 상가는 또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본 지역의 경우 바로 서초 서대문구의 아주 명물이죠. 바로 명문대학교의 연세대학교 동문의 바로 앞에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화여대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학세권이면서 경의중앙선 신촌역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했다는 장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물권의 경우 대지면적 16.5제곱미터, 실사용면적 32제곱미터 되겠고요.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 건물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역시 곧 예정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로서 총 6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 바로 넘어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총 20세대의 위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주차장과 함께 현재 본 물건인 바로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한 개실이 바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바로 독점 상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 원룸이 7세대, 투룸이 13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의 입구에 위치인 장점 보시겠습니다. 입구 옆에 독점 상가로서 입점이 바로 부동산과 세탁, 분식, 배달업종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세탁업종의 경우는 이미 유명 세탁 셀프 세탁방이라고 하죠. 현재 굉장히 트렌드를 타고 있는 업종인데 그런 업체들에서 벌써 입점 의향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입점이 예상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탁업종의 경우 현재 굉장히 무인화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실속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으로서 직접 운영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임대차 역시 편안하게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별도로 공급이 되면서 필로티 주차장이 옆에 구성이 되겠고요. 현관 보안문과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인 보안시설 완비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위에 뭐 원룸, 투룸 사람들이 살게 될 텐데 여기에 1층의 입구 옆에 독점 상가라는 겁니다. 이 독점이란 말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서만큼은 마음껏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독점 상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대문구 대신동 쪽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입지 여건의 가장 큰 장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로 두 개의 사립대와 초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연세대학교 동문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면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노출이 아주 우수하고 접근성 역시 뛰어납니다. 또 이화여대 후문에서 5분 거리로서 역시 학생과 교직원, 유학생들이 풍부합니다. 본 지역은 바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룸촌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학생층이 아주 두텁게 수요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고, 또 연대와 이화여대에 근무하는 바로 종사자, 교직원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임직원이 무려 7천여 명이 이르는데, 이러한 임직원들 역시 바로 본 물건의 어떤 그 대상 수요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광화문의 출퇴근이 아주 편리한 지역, 터널을 지나게 되면 바로 연결된다는 장점 보시면 좋겠고, 또한 대중교통 여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신촌역과 공항버스 이용 편리하겠고, 경의중앙선 을 통하면 바로 그 지하철을 통해서 바로 서울 시내 지역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 대학가 지역으로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역사가 깊은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떤 이러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과 슈퍼, 문구, 카페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최근에는 상권 역시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스타벅스 커피 등이 입점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로 개발 호재로 넘어가 보면요. 우선 서울시 개발 계획이 본 지역에도 잘 어떤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12지역 중심 중에 본 지역이 신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 또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서 신촌 지역 중심으로서 청년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아현 뉴타운이 개발 중인데 76만 제곱미터에 4만 5천여 명, 그리고 90만 제곱미터에 1만 2천여 명이 개발될 예정으로서 또 이주 수요 역시 아주 풍부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역과 신촌로 개발도 앞서 예정되고 있고요. 신촌역의 복합 개발도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시면 본 지역의 개발 호재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기 때문에 상권 이야기를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촌과 이대 쪽의 상권은 워낙 잘 아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바로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신촌이 앞으로도 소외되는 지역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대문구 대신동의 상가 그 가격적인 부분까지 알아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떨까요? 네,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 3억 원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선순위 대출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시면 월세가 약 보증금 1천만 원에 100만 원이 예상되므로 1억 4천만 원으로 실투자 가능하겠습니다.